신학창.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어, 원어스 알아요? 저희는 심지어 에이스 선배님이랑 네. 활동이 두 번이나 겹쳤어요. 어, 보세요. 근데 저희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니저님이 대타를 뛰실 수 없는 난이도의 아, 안무예요. 정확하네. 아, 네, 안무 난이도가 너무 안무가 높아서 너무 어렵다. 에이스 선배님들 안무를 매니저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어, 그러면 친구들인가? 어떻게 사진을 같이 찍었지? 오늘 만약 에이스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 그러게요. 안 나와, 안 나와. 바빠. VCR 영상에서 좀비 음치 영상이 조금 많이 약했습니다. 맞아요. 과연 그는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그리고 또한 이 무대에 에이스 멤버들이 함께 해줄지 이제 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우와. 와. 갑자기야. 에이스 멤버들. 어, 뭐야. 아, 아, 에이스? 에이스인 줄 알았어. 전 카메라계 에이스. 아, 근데 여유가 좋아요. 야, 정말로 그냥 아이돌이다라고 해도 잘 추는 몸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의심을 살 그런 비주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멤버 같아요. 네. 멤버 같아요. 자, 우리 4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좋은 배우 될 거야. 네가 한 명. 네가 한 명. 공훈이요. 어, 맞아요. 그게 준비가 된 거야? 둘이. 와우. 진짜? 나오네, 나오네. 나오나,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 다 빛날 수 있게 너무 고생해서 형도 고마웠어요. 맞아. 형 오늘은 우리 다 형 뒤에서 형이 더 빛날 수 있게 그렇지. 오늘은 우리가 도와줄게. 오, 진짜 너무 많이 너무 힘들어. 진짜 연기야. 맞나 봐, 맞나 봐. 연기예요? 아, 연기일까요? 연기일까요? 와우! 안녕하세요. 오, 야. 자, 나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래도 너목고 출신이에요. 맞나 봐. 너목보를 통해서 당당히 아이돌 그룹 그렇죠. 에이스로 데뷔를 한 와. 에이스 멤버의 두 멤버가 너목보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4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건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못해도 그만 표정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아, 에이스 화이팅! 같이 좀 올라올까요? 수고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좀 반가운 게 너목보 이후에 이제 에이스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찾아온 느낌인데 어떠세요, 소감이? 사실 그때가 연습생을 이제 할 때여가지고 사실 꿈을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출연 이후에 그래서 너무나도 좀 많은 감정이 드는데 오랜만에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행복한 음악 또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룹 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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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4번 미스터 싱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좀비 역할 하시는 우리 배우님이 너목볼을 찾아주셨나요? 아, 네. 제가 연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비나 귀신 역할들을 많이 맡았어요. 네. 그리고 사람 역할을 맡으면 뒤통수만 나오든가 통편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TV나 스크린으로 제 모습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목보 계기로 어머니께 크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정말 많이 부족한 배우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김수로 선생님 같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